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서해안 그간 잔잔했죠? 월요일부터는 거친 해왕을 보이겠습니다. 서해안 남부와 중부 앞바다, 제주도 앞바다까지 풍랑 예비특보 내려졌는데요. 충남 서해안은 월요일 오전부터 눈 소식까지 있어 해안가 접근하는 길도 까다롭겠습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면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네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파고 높고 태풍급의 강풍이 불어 낚시는커녕 해안가 접근도 피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전포인트 바람 초속 약 15m 세기를 보이겠습니다. 파가 부서지면서 물거품과 물바람이 생길 정도의 위력인데요. 이렇게 강풍 부는 가운데 상황등도는 파고 3m를 넘기겠습니다. 남해안도 온통 나쁨이 가득합니다. 검은도를 제외한 포인트는 물결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바람이 강해 낚싯대를 던지기 힘들겠습니다. 출조는 다음을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아야진항 보시면 초속 19m 세기에 바람이 불겠습니다. 정말 태풍이 온 건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들겠는데요. 바람에 약한 구조물 점검하시고 갯바위 접근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연안 서귀포에서 유일하게 좋은 지수 들어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구세주 같은 존재인데요. 물결 0.2m로 잔잔하고 바람은 초속 약 3m가 되겠습니다. 뱅에돔을 낚기에 수온 아주 좋고 물때도 나쁘지 않으니 뱅에돔 낚으러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